2015 아이키컨 뉴튼베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제1경기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임효빈입니다. 좋은 말씀은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제 1년 만에 다시 아이키컨 뉴튼베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네네. 첫 경기로 SK와 KT의 경기 먼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소년 클럽들 점점 더 성장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대회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가까이 대학가 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선수들이 또 꾸준하게 실력을 닦다 보니까 나름 구단에서도 운영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후반 각 7분씩 펼쳐지는 이번 대회 제1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팀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팀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SK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출발과 함께 2득점, 빠른 득점 올리는 SK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등부 선수들이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선수들이 위주가 되어서 네. 게임을 펼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네요. 네. KT 빠른 다리와 패스로 공격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먼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가 보는데요. 리바운드 SK가 따냅니다. 앞쪽으로 속공 패스. 레이업 다시 한번 득점 올려놓습니다. 네. 경기는 뭐 1분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SK가 KT보다는 확실히 전력에서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걸로 예, 지금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 SK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득점 성공한 다음에 풀코트 프레스를 붙었고 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KT에서 내놓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풀코트를 한다는 건 뭐 달리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풀코트를 저렇게 강하게 붙었을 때 한 번에 뚫리면 바로 실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달리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빠르게 백코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고양실내 체육관에서 2박 3일 동안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총 4개조 플래그를 펼치고 8강 토너먼트까지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마다 5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선에서는 4경기를 가지게 되겠죠. 네. 네, 예선에서 이제 8강까지 올라가게 되고 8강부터는 이제 토너먼트로서 이제 한 번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진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시작 1분이 채 되기 전에 일단 4득점에 성공한 SK 선수들 표정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네, 그렇죠. SK는 지금 현재 우승 후보로 또 꼽혀 보입니다. 네. 네. 그 4번의 백승엽과 5번의 나영승을 에이스로 꼽아준 팀의 감독인데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코트에 들어왔을 때 또 프로 선수들이 하는 코트를 바닥을 치는 네.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정말 투지가 또 넘칩니다. 네, 김대상이 공을 따내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서원이 가로챕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쳤습니다. 네, 네. 나영승 공을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김대상. 네,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또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좀처럼 SK는 코트 뒤쪽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박세훈. 박세훈 선수는 딱 보기에도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런 선수 골 밑에서 힘으로 버텨줘야 되는데요. 네. 주실 리매치에 닿지 않았습니다. SK의 공격권. 다시 한번 김서원이 게임을 리딩해서 가는데요. SK 김선영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그렇죠. 또 고구를 쓰고 있네요. 특이하게요. 네. 나영승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반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캐링 더블이 선언됐습니다. 네, 오버 더리블인 거죠. 네. 김성원 선수의 압박 때문에 이제 KT 선수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잃은 표정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좀 전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잘 치고 넘어왔었거든요. 네. 네. 강한 디펜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박진모 반칙을 얻어냅니다. SK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잘 닦여있네요. 네. 네. 거기에서 확실히 차이가 딱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봐도 왼손 드리블로 잘 치고 들어가고 있죠. 박진모 선수는 지난해 저학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데 네. 올해 유일하게 5학년 선수로 네.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기량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 자유 트레인이 조금 가깝군요. 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까이 있고 또 림 높이 자체도 한 30cm 정도 보통 3m50에서보다 한 30cm 정도 낮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초등학교 대회를 취재를 갔을 때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교 대회들도 린 높이를 중학교와 프로와 똑같은 3m 5cm로 높이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3m 5cm 이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선수들의 신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림의 높이가 좀 높아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엘리트 대회에서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덩크슛이 나오는데 덩크슛은 조금 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림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그런 네. 예상이 또 됩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중등부 선수 중엔 190cm가 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제 KBL에서는 또 그런 장신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선수들이 또 엘리트에 들어오게 되면 KBL에서는 뭐 농구 장비라든지 그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 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유니폼이 다소 무거울 만큼 어린 선수들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KT가 따냅니다. 네, 굉장히 자유투를 높이 던지네요. 네. 반격을 준비하는 KT.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내줬는데요. 터치아웃 공격권 여전히 KT가 유지합니다. 김승원 패스가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백승엽의 빠른 석공 그대로 달고 뛰는데요. 반칙만을 얻어냅니다.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백승엽 선수가 이제 팀의 다른 동료들보다는 머리가 한 개 정도 큰데 네. 속도까지 빠르군요. 거기다 기량 자체도 엘리트 농구에 들어와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SK팀의 감독의 이야기로는 네네. 많은 엘리트 코스 감독들, 코치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네, 이런 대회에 또 이제 보면 중학교 코치님들이 와서 이 대회를 또 지켜봅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또 살펴보는 거죠. 자유투 2구는 성공시킵니다. 부산 KT가 먼저 선수 교체를 가능합니다. 다시 SK의 압박 이번에도 통하나요? 백승엽 공 따냅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반칙. 백승엽 선수가 또 왼손잡이군요. 그렇죠. 왼손잡이면 더더욱 이제 농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실내 코트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 검은 피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선수보다 유독 좀 많이 탔네요. 네. 저건 이제 뭐 휴가를 갔다 와서 탔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또 대회가 8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선수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프로 선수들처럼 네. 게임에 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정말 특이합니다.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네. 피부가 하얗다, 피부가 좋다는 그렇죠. 건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보얀 피부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병행하고 놀이터에서 네. 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코트에서 운동도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또 저런 게 또 모습 좋은 모습이죠. 네. 네. 어린일 때는 또 저렇게 검게 탈 정도로 또 밖에서 노는 것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엽 오늘 자유투 3개 중에 한 개만을 성공시켰습니다. SK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네요. 네. 네. 자유투 2구는 성공. 백보드를 사용합니다. 문경은 감독의 작전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아, 좀처럼 이 프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KT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또 왜냐하면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슛 패스 거리가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또 풀코트가 붙으면 패스를 길게 나와야 보내면 되는데 네. 패스를 길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풀코트 프레스를 뚫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재현 다시 한번 박세영에게 다 주고받습니다. 신재현 네. KT에서는 신재현 선수의 기량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다시 신재현에게 두 선수 외 다른 선수가 약간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좀처럼 왼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승엽의 빠른 석공. 다시 한번 백승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본인이 따냅니다. 그리고 반칙.
네, 굉장히 슛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네. 신재현 선수가 역시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네. 눈치를 채고 백승엽의 빠른 속공으로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긴장이 덜 풀렸나요? 그리고 또 코트에서 또 코트 비전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좁은 곳에서 두 선수 간에 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2대2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실책까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틈을 또 백승엽 선수는 놓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SK가 따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나영승이 4득점째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려는 시도를 해봤던 SK인데요. 네, 인바운드 패스, 첫 패스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선수들이 그 SK 선수의 품에 갇혀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네요. 아, 자비가 없군요. 다시 공 따내는 백승엽. 오,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냅니다. 이번엔 득점 인정. 처음으로 필드골을 성공시킵니다. 백승엽. 백승엽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네. 뭐 지금도 충돌 이후에 완벽하게 본인의 스텝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돌파하신 반대리 장면이 나왔는데 네 명의 선수를 다 제치고 들어온 거죠. 네. 네. 백승엽의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KT로. 야, 좀 전에 백보드 자유투를 성공했기 때문에 좀 길게 던진 것 같은데 백보드를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자유투에 대한 정체성이 네. 확립이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방금 또 SK 선수들이 코트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선수들도 하프라인 넘어오니까 스텝도 밟으면서 굉장히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선수들 같은 경우에요. 신전이 안쪽으로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네, KT 선수들이 처음으로 림을 맞췄는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림을 한번 맞춘 이후에 다시 한번 림을 맞춰봤는데요. 네. 빠르게 선수... 나오갑니다. 백승엽. 과감합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KT. 백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계속 있는데도 드리블을 끝까지 잘 치고 들어가네요. 네. 네. 좀처럼 공격 코트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 따는 SK. 다시 한번 반칙. 네, 박세영이 개인 반칙이 두 개째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신재현 선수와 박세영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볼을 잡고 넘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K 수비에 갇혀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실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SK도 그걸 또 간파하고 그쪽에 좀 더 집중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영승이 공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백승엽 돌파 이후에 레이업 슛 간단합니다. 기량 자체가 완전 KT 선수들하고 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네. 이번 대회 SK 감독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백승엽인데 첫 번째 경기부터 본인의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네, 백승엽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기량 자체도 SK가 좀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네. 유독 이제 백승엽 선수 잘하니까 더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재현을 수비하는 백승엽. 신재현 선수도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좋군요. 그러니까요. 신재현 선수 넘어오면 지금 현재 패스가 이제 박세영 선수에게 넘어가거든요. 네. 수비 네, 리바운드까지. 네. 네. 그게 KT의 항상 패턴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득점에 성공하는 이승원. 오, 시원한 속공이 자꾸 나오네요. 성인 농구 팀에서도 SK가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유소년 팀인도 여과 없이 그것들을 닮아가는군요. 네. 또 KT 같은 경우에는 백승엽 선수가 앞선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신장도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앞선에 지키다 보니까 KT가 골밑으로 들어간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죠. 네, 골밑 이동 이후에 다시 한번 림을 네.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적응이 되었는지 KT 선수들이 뭐 림을 맞추는 슛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뭐 15대0으로 SK가 앞서고 있지만 뭐 조만간 득점도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KT에서요. 31번 박진모 선수는 제가 1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좀 작년보다는 살이 조금 올랐는데 네네. 여전히 농구할 때 그 밝은 미소만큼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량도 조금 더 늘었죠. 네.
지금 농구공이 잠시 나왔었는데 농구공도 지금은 이제 몰텐 농구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성인 농구공보다 조금 작은데 네, 그리고 또 몰텐 농구공 특유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흰색이 있는 부분에는 성인 농구공하고 좀 다르게 좀 레이저 모양으로 해서 좀 모양을 좀 뭐 모양이 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농구공보다 좀 이뻐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1쿼터 전반전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KT. 득점을 성공한 다음에 전반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공 가로챕니다. 박진모 앞쪽에 백승엽을 받습니다. 백승엽 왼손 레이업 득점 인정 반칙. 네. 오늘 백승엽의 득점포는 대단합니다. 또 박진모가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보여줬군요. 그렇죠. 지금 이 득점은 이제 박진모 선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번 자유투로 백승엽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립니다. 19대 0. 네, 19점 중에 벌써 10점을 백승엽 선수 혼자 책임을 졌습니다. 네. 또 수비 스위치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크로 제쳐둔 이후에 약간 패스 슛이 길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네, 슛은 실패는 했지만 페이크까지 하고 슛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2분간의 휴식을 갖겠습니다.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전반전에 굉장히 이제 기량 차이를 확실히 보여준 양 팀인데요. 네네. 오.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SK 선수들은 뭐 별다른 작전 지시를 받지 않고 다시 코트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경기 뛰었던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고 네. 나머지 경기 뛰지 않았던 선수들은 레이업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어머님들이 웃음을 짓고 있는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SK 어머님들인 것 같고요. 여긴 네. 약간 어둡군요. KT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 경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통해서 즐기면서 또 자기 개인 기량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어린이들이 뭐 특히 이제 엘리트 농구도 아니고 농구를 이제 또 취미 삼아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즐기면 더 좋은 거죠. 네. 지금 경기장 바깥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경기장 안도 열기가 있긴 한데요. 네네. 참 이런 뜨거운 날씨에 실내 코트에서 농구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 농구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트가 이제 오리온스 선수들이 또 실제로 사용하는 농구 코트에서 그렇죠. 경기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 이제 A코트에서 열리는 대회를 중계를 해드리는데 네네. A코트는 오리온스 선수들이 홈코트로 사용하는 실내 구장입니다. 네, 그렇죠. 또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보조경기장이 농구 코트가 두 면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곳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 때 별다른 계획 없으신 분들은 고향을 오셔서 대한민국 그런 네. 어린 선수들이 농구하는 것을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LG 세이커스 선수들도 눈에 보이고요.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네. 경기 또 오리온스와 모비스예요. 네. 오. 두 팀이 모두 다 지금 이번 시즌에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렇죠. 그 팀들이죠. 네. 이제 후반전 7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19대 0 점수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KT 선수들도 대회에 나온 만큼 좋은 기량,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점수 이제 승부가 어찌 보면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첫 득점부터 해서 자기들이 이제 득점까지 올리면 뭐 좋은 경기, 좋은 이제 분위기로서 또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 있겠죠. 네. SK는 대거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KT는 별다른 멤버 교체 없이 후반전을 뛰고요. 네.
7분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네. 오. 지금 이제 10명의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10명 중에 3명이 고글을 쓰고 있네요. 네. 평소에 좀 네. 컴퓨터 앞보다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경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뭐 SK는 선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비가 달라지진 않네요. 네. 같은 팀 동료들끼리 약간 험불이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박민서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프리드로 풀샷을 얻어내는 SK 박민서. 네, 박세행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했는데 그 수비를 뚫고서 레이어까지 마무리했네요. 네. 박민서 선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투 1구는 불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이 슛을 던질 때 손을 가지고 슛을 던지는데 네네. 이 선수들은 굉장히 또 하체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슛은 하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3점 슛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률이 하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저렇게 하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먼 거리에서 슛 가져가보지만 짧았습니다. 백준영, 송상호에게 역시 짧았군요. 신승현이 수비합니다. 앞쪽으로 연결 좋은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오, 네, 공유 리바운드 세 번에 이어서 이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아, 9번전 들어서는 전면 강압 수비를 하지는 않네요. 네. 또 백승현 선수가 앞선에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뭐 공격하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KT 선수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신재현 앞쪽에 수비가 두 명이 몰려 있습니다. 노룩 패스인데요. 더블팀에 갇히다 보니까 노룩 패스를 했는데 자신들이 동료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영승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공격권 KT로. 이번에 모처럼 KT의 수비가 성공했습니다. SK가 선수 교체를 감당합니다. 지금 어떤 선수가 나갈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영승 선수가 나가는군요. 네, 매치업 선수를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희준이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후반전 4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세영 볼미까지 잘 이동했는데요. 수비 3명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습니다. 박세영 리바운드 김시원. 네. 앞쪽에 뛰는 선수가 있는데요. 빠르게 연결 스텝 밟고 레이업 간단합니다. 좀 전에 박세영 선수 골미슛을 시도할 때 뭐 자기 몸이 덩치가 더 좋기 때문에 어깨로 한번 조금 밀고 난 다음에 슛을 시도했다면 좀 더 편하게 골미슛을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 뭐 후보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또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신승현이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약간 먼 거리에서 블락샷. 박세영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바운드 패스 신승현. 오! 오늘 처음으로 림을 가릅니다. 23-2. 나이준 앞쪽으로 연결 다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박민서. 네, KT 같은 경우에 첫 득점하고 난 다음에 뭐 득점한 것보다 이제 수비를 곧바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네. 수비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뭐 또 빠른 공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A코트에서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몇 팀이 모두 다 KT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신재현의 득점. 그렇죠. 그리고 빠른 연결 앞쪽에 네, 백준혁. 지금 신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하고 난 다음에 백코트를 빠르게 하려야 되는데 또 백코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이제 보면 신재현 선수가 KT에서 제일 기량이 좋으니까 저런 선수들이 뭐 공수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뒤쪽에 신재현에게 더블 TV 옵니다. 나이준의 반칙. 나이준 오늘 첫 번째 반칙입니다. 네,
SK는 고르게 선수들을 기용을 해주고 있네요. 네. 선수들이 이미 유니폼이 젖을 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재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 백드리블도 한번 보여보고요. 신재현 짧았습니다. 공격권 여전히 KT. 신재현 선수가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이 동료들이 공을 한 번씩 다 만져보는 그런 농구를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신재현 스크린 사용해서 본인이 슛을 던져보는데 약간 짧았습니다. 또 뛰죠. SK 빠른 농구 백준영 스텝 밟고 이번에 짧았습니다. 공격권 KT. 신재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신재현 선수 그다음에 이제 박세영 선수에게 이제 패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슛. 그렇게 이제 지금 패턴이거든요. 네, 다시 득점 성공. 외로운 스코어로 신재현입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신재현 선수 득점은 득점력도 있고 기량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세 번 연속 공격에서 본인이 드리블 치고 넘어와서 본인이 슛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은 고쳐졌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우의 깔끔한 슈팅. 오호호호. 장내 아나운서가 본인도 살짝 놀랐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저희들도 놀라운 그런 중거리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9-6 점수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후반전 1분 남았습니다. 점수 차이는 어차피 전반전에 승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점수 차이였었고요. 네. 하지만 KT가 득점을 성공하고 있다는데 이제 좀 더 의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신재현 외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박세영 선수가 골 밑에서 좀 힘과 신장을 이용해서 득점을 해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재현 다시 한번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초등학교 대회에서 공격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네, 24초는 이제 중학교부터 적용이 되죠. 그렇군요. 신재현 드리블하다가 뒤쪽으로 빼졌습니다. 다시 신재현에게. 조금은 먼 거리에서 다시 신재현. 후반전에 슛감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예전에 이제 3점 슛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슛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상호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많이 빗나갑니다. 백준영 리바운드. 서두르지 않습니다. 송상호 스텝밟고 안쪽으로 이동. 네, 좀 전에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신재현 선수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앞으로 나왔고 그걸 또 보면서 돌파까지 시도하네요. 네. 굉장히 기량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아, 정말 먼 거리에서의 네. 득점이었습니다. 신재현. 네네. 그렇죠. 송상호에게 비슷한 거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박민서 득점 인정 반칙. 박민서 선수가 지금 프로필 상에서는 164cm로 나와 있고 박세영 선수가 KT 박세영 선수가 이제 168cm인데 두 선수 신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박민서 선수 신장이 더 커 보이네요. 네. 박민서가 석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점수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게임을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KT 선수들은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뭐 동호회 농구를 해보면 이 정도 점수 차이, 이 정도 시간이면 집중력이 있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네.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도 뭐 수비를 하다가 보내는 것보다 공격을 하면서 보내기 위해서라도 리바운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그 집중력의 부족을 SK가 틈타 자유투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는 성공. 2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백준영. 남은 10초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황재훈.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골 밑에서 오! 득점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득점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33대 8 점수차가 조금은 많이 벌어진 채 이번 대회 첫 번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지금 기량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SK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챙겼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어린이들의 농구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양입니다. 초등학생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크 뉴튼. 키웁니다. 정관장 홍의장군. 좋은 건 니들만 먹니? 시작! 시작!